오늘 조립할 사무용 컴퓨터입니다. 전면 펜 이쁘죠? 케이스는 RKN A2라는 케이스고, 전면에 누나르 LED 펜이 두 개가 작동이 되고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이번 조립 영상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, 데일드카입니다. 오늘은 사무용 컴퓨터를 한대 조립을 할 거고요. 가장 기본형, 기본 스타일의 조립 PC가 되겠습니다. 뭐 이렇게 고사양의 그래픽 카드 뭐 이런 건 없고요. 일반 사무실 단순 엑셀, 이메일, 인터넷 검색 뭐 이런 작업들 하는 컴퓨터고요. 기존 컴퓨터가 한 7, 8년 넘고 또 최근에 또이 사용자분이 해킹을 좀 당하신 것 같아요. 그래서 개인정보들이 다 유출돼서 이메일, 뭐 다음, 네이버 뭐 이런 게다 해킹을 당하셔가지고 또 PC도 너무 오래됐고,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한번 교체를 하신다고 합니다. 그래픽 카드는 뭐 고성능, GTX 이런 등급은 전혀 필요가 없어서 기본 스타일로 세팅을 합니다. CPU는 라이젠 3 3200G CPU 사용을 하고요. 메모리는 8기가 두 개, 16기가로 작업을 합니다. 그래도 조금 8기가로 하기에는 내장 그래픽 코어가 좀 메모리를 땡기니까 16기가 정도면 좀 넉넉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. SSD는 웬디블루 250기가, 메인보드는 기가바이트 A320 SGH 제품, 파워는 마이크로닉스 엘리트 500 전격. 그리고 케이스가 이번에 처음 사용하는 건데, 요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미니 타워 케이스고요. 저렴하면서 또 전면 쿨러도 달려 있고, 지금 가격 대비 얘가 지금 한 22,000원, 3,000원 정도 해요. 보니까 23,000원대 정도 하는데, 콕스 제품의 아케인 A2라는 제품이고요. 미니 타워입니다. 미니 타워고 전면에 펜두 개, 그다음에 메쉬 재질이 있고, 얘가 레인보우 해가지고 루나르 쿨러, 그 약간 레인보우 약간 밝은 알록달록한 펜이 두 개. 그리고 후면에 좀 아쉽긴 한데, 후면은 92mm. 92mm, 아, 보여드릴까요? 옆면은 풀 아크릴로 되어 있고요. 조금 사무실이긴 하지만, 조금 그래도 아담하면서 좀 귀엽고, 좀 그나마 괜찮은 게 뭐가 있을까 찾다가 선택을 한 거고요. 후면은 좀 92mm 펜이 달려 있긴 한데, 좀요 부분이 조금 아쉽긴 합니다. 기왕이면 120mm 펜이 있으면 참 좋을 텐데, 그건 없어요. 미니 타워고, 파워는 상단에 달려 있습니다. 그래서 딱 케이스도 기본 케이스라서, 요 케이스 한번 이번에 사용을 해보고요. 자, 이런 구성품으로 사무용 PC 한 대를 세팅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조립이 마무리됐습니다. 세팅 마무리됐고요.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미니 타워다 보니까 그 콕스 아케인 A2 전면에 LED 펜두 개, 뒷면 옆면
옆면 선정리 공간도 좀 협소하긴 하고, 좀 전체적으로 좀, 좀, 미들타워보다는 조금 힘든 감이 있긴 합니다. 조립할 때. 이 콕스 아케인 A2 요 케이스의 장점? 딱히 큰 장점은, 다른 제품에 비해서 큰 장점은 없어요. 그냥 기본은 그냥, 아, 미니 타워 케이스구나. 전면에 LED 팬이 두 개 달려있구나. 측면에 풀 아크릴 윈도우. 그러니까 쉽게 해서 그 아크릴로 되어 있구나. 내부를 볼 수 있구나. 뭐 요 정도. 아, 그리고 이 케이스 처음 받을 때 요 케이스에 누락된 건지 아니면 원래 없는 건지 모르겠는데 단점이 있죠. 단점은 그래픽카드 장착을 할 때 뒤에 그래픽카드를 꽂으라고 뒤에 슬롯이 비어 있어요. 빠져서 왔기 때문에 저희들 같은 경우 뭐 컴퓨터 수리점에는 뭐 이런 그래픽카드 뒤에 막는 그 뭐라 해야 되지 이거를 뭐 소켓이라고 해야 되나 뭐라 해야 되나 케이스 뒤에 그래픽카드 빈 공간을 막는 이런 브라켓들이 저희들은 많이 있으니까 껴드리긴 할 텐데 기본 개인 사용자분이 조립을 할 때 어 나는 그래픽카드 사용할 게 아니고 내장형 쓸 건데 그러면 뒤에가 뻥 뚫려 있습니다. 먼지가 들어오고 보기 싫죠. 이런 케이스를 구입을 하면 기본적으로 이런 뒤에 막는 이런 브라켓이라고 해야 되나? 이런 제품들을, 아, 이거 뭐라고 해야 되지? 막는 부품을 다 주는데, 이 케이스는 이런 걸 안 줘요. 없네요. 만약에 저희가 개인 사용자였다면, 요 뒤에가 뻥 뚫렸을 거예요. 기본적으로 하나씩은 제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아니면 뚫어주지 말든가. 왜 뚫어서 주고, 이런 것도 안 주는지. 요거는 좀 단점이네요. 이거는 제공을 해야 될 거로 보입니다. 요런 거 말고는 뭐 특별한 뭐 장단점은 없이 그냥 기본 모델이다. 전면에 펜은 이쁘긴 합니다. 깔끔하고. 라이젠 3 3200G CPU 온도 29도 메모리 8기가 2개 16기가 웬디블루 250 인식 잘 되고요. 이번 3200G 사무용 PC 조립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영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.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